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 지식문화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사회과학 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런 거는 좀 다른 연구센터나 연구팀에도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게한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그첫 번째가 일단 이 공적인 이 정책 자문 또는 조문 또는 뭐 데이터 수요가 대단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하게 보기는 어렵고 비슷한 주제인 것 같아도 산정부가 다루는 것, 국토부가 다루는 것, 과기정 통부가 다루는 게 전혀 다릅니다. 행안부가 다루는 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기관별로 이슈와 파이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교수가 10명이라 미국에 있는 교수님 2명 빼면 8명이고 전임보다 2명이니까 12명입니다. 12명이 어떤 현안이 생기면 제가 지정을 해요. 마크맨. 아, 최 교수가 뭐 요 기간에 서울시의 요 빅데이터 기반에 우선 의사결정을 좀 요거 좀 계속 팔로우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실무자들하고 접촉을 해요. 전담 마크맨을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단순히 그냥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석박사를 그쪽에 좀또 붙여준다든지 또는 뭐 지금 법인카드를 지금 3장을 지금 집에 쓰고 있는데 신무진이 한 장을 쓰고 제가 한 장을 쓰고 또 다른 공동연구원이 지금 계신 분을 쓰는데 필요하면 이제 제 카드를 줍니다. 줘서 좀 마음대로 이그 일을 하면서 돈도 쓰면서 회비 같은 것들도 밥값도 내면서 좀 해라. 그렇게 자원 적극적으로 센터장 차원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걸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저 교수 만났어? 언제 만났어? 뭐 만나서 무슨 얘기했어? 뭐 이런 식으로 수시로 좀 주기적으로 실무자들과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될까. 그래서 역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담 마크맨을 통해서 그 기관별로 이슈들을 관리한다고 할까요? 공유하는 필요가 있다. 그게 첫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하는 연구들, 정책 연구는 기존의 루틴하게 반복적으로, 관행적으로 한 이슈는 별로 없어요. 그건 우리가 조언할 필요가 없어요. 실무자들이 더 잘해요. 그럼 뭐냐? 우리가 조언하고 자문하고 같이 힘내는 데는 대체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그 새로운 걸 하는 데는 실무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뭘 일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말에는 어느 정도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죠, 상당히. 하기 싫어요. 뭐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혹시 예를 들면, 뭐, 남양주가 하는데 행안부하고 뭐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남양주의 실무자보다 우리 연구진이 행안부가 더 인적 관계가 더 좋다면 그런 걸 도와주는 겁니다. 행안부 일을 도와주고, 정부가 진흥원 일을 도와주고, 차원 씨가 무슨 일을 할 때, 뭐 행안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행안부를 도와주고, 또는 해양수산부 혹시 우리가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 혹시 이게 언론에 노출되면 일하기 좋겠다. 그러면 이제 언론도 알선해 준다든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언론 활동이나 타 산업기관이나 연계되는 그런 공적 기관의 협력 활동을 저희가 도와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쪽의 수요에 저희가 조금 많이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일을 하는 것, 특히 이제 이 새로운 주제를 갖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하면 상당히 좀 힘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좀 경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 급여를 줄 수는 없잖아요. 네? 자문비를 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 물론 이제 회의에 오면
음압이 같은 걸 줄 수 있죠. 근데 추정기를 받으면 그걸 주면 안 됩니다. 그 이중지혜니까. 추정기를 못 받고 왔다. 그러면 뭐 자음이, 음압이 차원에서 약간의 비용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리소스를, 재정적인 리소스를 줄 수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필요한 건 뭐냐? 그분들이 일 잘하게끔 우리랑 하면서 얻어진 습관을 그 조직에서 널리 알리는 거예요. 특히 기관장한테. 아, 어느 국장님, 아, 열정도 보면 얘기해가지고, 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이런 걸 계속 그 실장이나 또는 뭐 시장이나 또는 장관한테 이렇게 알려주면 그분이 일하는 것은 나의 그 김과장이나 체육장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일을 하면서 얻어진 성과가 우리의 성과라기보다는 해당의 체육장이나 김과장의 성과로 약간의 포장을 해서, 아, 이렇게 해서, 김과장이 기자로서, 이거 정말 상당히 남양주시나 세종시나 행안부의 위상을 높였다. 뭐 이렇게 좀 저희들이 약간의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좀 자랑을 대신해 주는 거죠. 뭐 이런 게 상당히 그들 실무자한테 상당히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꾸 이게 서구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특히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를 생각하는데 전체 상황에 있어서는 기브 앤 테이크는 조금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만큼 일해줬는데 너네들은 우리한테 주는 게 뭐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데이터를 많이 주고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 현장의 지식을 많이 주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알게 모르게 자꾸 정책 과제 같은 것들은 뭔가 재정적으로 리워드를 받기로 원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돼. 그래서 이제 결국 리워드가 정책 용역 과제 형태로 오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요구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그 절대 문제 얘기하면 갑들어져요. 우리 실컷 이 공적인 어떤 목적으로 선한 뜻으로 한 거를 뜨고 상당히 그 실무자볼 때 아, 저 김 교수님 순수하게 봤는데 아니네. 뭐 과제하려고 이때까지 우리 도와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같이 일을 하는데 그게 자문을 하거나 조사 도저히 우리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거 그거를 뭐 이렇게 하는 데는 일정 재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이상의 이 재원을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듯한 그런 거를 보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가능하면 필요한 어떤 비용은 지금 연구재단에서 적지 않은 예산을 우리 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써야죠. 그래서 그 돈 쓰는데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게 첫 번째 권한. 그 다음은 절대로 용역 과제를 이런 거에요. 용역이 필요한데, 어느 교수님만 잘하는데, 이런 얘기가 절대로 먼저 하지. 먼저 안 해도 충분히 수요 기반이 있으면 정부가 하고 싶습니다. 대체로 하고 싶은데 예산이 상당히 제약됩니다. 그런데 어쩌저 하다 보면 예산이 조금 남는 경우가 특히 이제 하반기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있을 때는 자기들이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용역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잘 준비했다가 공식적인 절차 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그거를 수주를 하면 되고 수주 못할 수도 있죠. 그래도 아쉬워하지 말고 수주 못했다고 아우 너 정말 김과장 실망이다 어떻게 야비하게 그러냐 그러면서 섭섭하다 그런 얘기 절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따기 위해서 정책에 참여하고 조금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정책 과제를 하다 보면요 아 이거는 다른 연구를 하다 보면 기업 연구를 하는 데는
1억 5천만 원 이 정도 규모로 연구를 했는데 정부기관, 특히 정부기관 정부기관 연구하는 데는 1억이 아니라 3천만 원 정도 된다든지 또는 5천만 원이 아니라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연구과제 예산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자꾸 탓하지 마라. 이거는 동그라미 하나가 정부가 하는 경우는 1,500만 원이라도 1억 5천만 원 5천만 원 주면 이건 목자리 과제다 이런 자세로 연구를 하게 되면 실제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하에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